오늘은 단감으로 단감 깍두기를 만들 거예요. 단감으로 만들면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. 아이들이 먹어도 좋고요. 단감은 먼저 잘라서 실을 빼줄게요. 속의 하얀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. 껍질 깐 단감은 깍두기 모양으로 잘라줄게요. 파는 딱 한 줌만 준비할게요. 파, 고춧가루, 다진 마늘 조금, 멸치 액젓 조금 넣을게요.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묻혀주세요. 정말 맛있네요.